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손님은요, 바로 Chadwick Boseman이라는 분으로 Wakanda Forever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 블랙팬서의 주인공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힘든 과정 속에서 더 큰 영광이 있다. 힘들면은요, 그만큼 더 여러분께 큰 축복이 다가올 겁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연설문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at you will not regret it.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take the harder way가 되겠습니다. take이라는 동사 혹은 do라는 동사를 통해서요, 쉬운 길을 가다, 어려운 길을 가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 뜻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if you're willing to 동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뭐 할 의향 혹은 의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갈 의향이 있다면 이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Take the harder way를 가지고요. 혹은요, the more complicated one, 더 복잡한 길을 갈 의향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요, 조금 많은 실패가 있는 길을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뭐보다는요, than successes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길을 걷고자 한다면은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길은요,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명이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를 가면요, to have more meaning, 더 큰 의미가 있고요, 더 큰 victory, 더 많은 victory, 더 많은 승리가 있고요, 그 길에는요, more glory도 있답니다. More glory, 그렇죠. 영광이 있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힘든 길은요, 어떤 길이래요? That you will not regret it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이제 처음엔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길이 되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였던 바로 take the harder way.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at you will not regret it. 자, 오늘의 핵심 패턴 바로 take the harder way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take 무엇 혹은 그냥 take 하고 나서는 the 형용사 way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그 형용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길을 걷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까지 얘기를 하면은요, 어떠한 것을 특정 방법으로 하게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take이라는 동사 대신에 do라는 동사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다 라는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요, 이곳을 잘못된 방법으로 택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요, 바로 오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일단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don'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take 무엇 하고 나서 더 형용사 way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택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n't take it 혹은 don't take this 하고 나서 잘못된 방법, the wrong way,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혹은 don't take it the wrong way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요, 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라고 해서 야, 이거 오해하지 마, don't get me wrong 과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저는
이거를 쉽게 해결할 궁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어떠한 행동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걸 쉽게 빠져나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요, I was thinking of,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take하는, take이라는 동사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thinking of taking. 그런데 쉬운 방법으로 하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쉽게 빠져나가는, 쉽게 해결하는, 그냥 적당히 그냥 하려고 하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take the easy wa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out까지 얘기를 하면은요, 그쵸? 정도를 걷지 않고 대충 해버리는, 쉽게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as thinking of taking the easy way out 혹은 taking the easy way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냥 대충 쉽게 하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웃까지 넣어주시면 정말 쉽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진짜 이거 고생해갖고 정말 배운 거거든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learned. 네, 정말 고생해서 배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뚝딱뚝딱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써주시면 좋습니다. 바로요, I learned that lesson. 힘든 방법, 고생해서 바로 the harder wa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learn이라는 동사랑 많이 엮여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earned that lesson the hard way 혹은 harder way 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이 고생해서 라고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learn something the hard way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earned that lesson the hard way. 정말 고생해가지고 배운 거거든요, 이거.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그녀는요, 정말 고생해가지고 출세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출세하다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made it to the top 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make i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도착하다 혹은 해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꼭대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쵸? 출세하다 라는 거를요, make it to the top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she made it to the top. 그런데 정말 고생해서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쵸? the 형용사 way니까 the hard way. 요렇게 여러분이 또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e made it to the top the hard w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고생해가지고 출세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take 혹은 do라는 동사를 통해서 the 형용사 way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택하다 혹은 하게 되다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많은 형용사를 가지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easy랑 hard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